우와. 우와. 어이구. 야. 아이고야, 하마, 10월 중순인데 아직도 큰갓 버섯이 싱싱하게 홀로 자랐습니다. 아따, 아직 상태 좋으네. 오늘은 내 목적이 네가 아니다. 다음에 인연이 있으면 또 한번 보자. 예. 큰갓 버섯입니다. 식용 가능한 버섯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가볼까 TV입니다. 역시 오늘도 어디로 가볼까 하다가 다 큰 어른들 미치게 하는 송이산행에 송이산행 왔습니다. 오늘도 자연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저자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송이 부모님도 그 분재처럼 이쁘고 멋지게 잘 생겨가 아마 그 송이들도 저거 부모 닮아가지고 이쁘고 멋지게 아마 잘 생겼을 것으로 기대하면서 저 위에 분위기 좋은 것으로 가가지고 집중 수색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는 그 한 30년에서 60년 된 소나무가 줄을 이루고 또 중간에 뭐 참나무 그 군락지. 아, 참나무도 듬성듬성 있고 또 진달래 나무도 중간에 그 배치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그렇지. 드디어 그님을 만났습니다. 야가 바로 1릉이, 2송이, 3포고에 넘버 2 송입니다. 이야, 아이고야, 잘생겼네. 아까 그 본 송이 부모님도 잘생겼더니 오늘은 네가 송이버섯에 장동거이 해라. 아, 다 좋다 분위기. 저 위에 하면 정 12시 방향 정 중앙이죠. 하얀 게 보입니다. 송이 같습니다. 그렇지, 그렇지. 드디어 또 그님을 만났습니다. 오늘 산행의 네 번째 송입니다. 자, 여기 두 송이 있고 여기도 보십시오. 우와, 엄청난 두 송이 있고 그리고 또 바로 뒤에 여기도 한 송이 있습니다. 아이고야, 빨리 닮았네. 에헤이, 뒤에 두 개 더 있습니다. 우와, 한 목에 세 개. 이야, 방금 발견한 송이 총 일곱 뿌리. 또 요거 한번 채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있고 작은 거 두 개. 그리고 하면 저 위편에 저 뒤쪽에 또 대물 두 송이가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죠. 요거 먼저 채취해 보겠습니다. 아이고, 좋네. 오이구야, 멀리서 봐도 이쁘고 가깝게서 보니까 더 이쁘네.
가을에는 그 송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입속에 향기가 돕니다. 그 또 먹고 나면은 뭐 하루쯤은 그 향기로 살아도 까딱 없겠죠. 자, 또 이때쯤 확인사살 한번 더 들어가겠습니다. 이야, 이래가 안된다. 그래도 참 내가 살아온 가오가 있지. 이야, 또 의심 많은 분들을 위해서 지금 현재 시각은 2023년 10월 14일 토요일 오전 8시 42분 1초입니다. 이야, 꼭 이래야 되나? 참나, 원나차입니다. 우와. 이야, 1등급이다. 어이구. 자, 두 번째. 우와. 우와. 어이구. 대단하다. 예. 7개 송이 단체 기념 촬영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이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7개. 이야, 이쁘네요. 아, 좋습니다. 분위기 좋으네. 이야, 그래, 이런데 뭐 성의가 안 난다 하면 말이 되나? 그렇지, 그렇지. 드디어 그님을 발견했습니다. 보이시죠? 이야, 올라카이 반쯤 모습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엄마 여기가 또 볼록한데. 아니네. 엉뚱하나. 그렇지. 요 하나 있네. 이야. 조금만 기다리라. 곧 갈게. 아이고야. 아, 맞는 게 한 개 들어 앉아있네. 와. 와. 자, 얘한테 가보겠습니다. 아, 이거 좋다. 오. 이렇게 또 토닥토닥 해줘야 얘네 또 그님이 오시지. 야, 이게 바로 대한민국 자연산 송입니다. 그렇지. 드디어 또 하나 발견했습니다. 아, 보이죠? 아이고, 반갑다, 반가워. 지금 몇 개째? 14개? 15? 아, 가까이 와봤는데, 아, 또 뭐 크진 않지만은 준수하게 이쁘네요. 그렇지. 요거 촬영하다가 바로 옆에, 와, 큰 게 하나 있었네. 이거 뭐 등잔 밑이 어둡다 카디. 이야, 보이시죠? 야, 아이구야. 어이구야, 뭐 이러?
아, 에헤이. 아, 끼리길러, 끼리길러. 야. 좋습니다. 아이고야, 요단계 있다. 여 보십시오. 이야, 올라, 올라. 그래, 어차피 그, 지금 몇개 제가 놔놨는데, 야도 일단 요거는 놔놓은 걸로 고려하겠습니다, 야는. 일단 손안 대고, 요거만 채취하겠습니다. 아이고. 방금 그, 발견한 세 송이 중에, 한 송이는 남겨놓고, 또, 두 송이만 기념 촬영했습니다. 좋네요. 송리의 고운 자태에 가부가 TV 숨 넘어 갈라큽니다. 말 그대로 흥분 한도 초과입니다. 일단 첫 번째 거 한번 채취해 보겠습니다. 아이고야. 아따. 좋습니다. 첫 번째 거. 가보카 나라의 중장께서 산에 가면 절대 흥분하지 말라 했는데, 시청자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십시오. 흥분 안 할 수가 있습니까? 그죠? 야, 오늘도 가보카 TV 흥분 한도 초과입니다. 두 개. 자, 마지막. 와, 좋다. 아따, 좋다. 그리고, 또, 바로 옆에, 야도, 바로 채취해 보겠습니다. 어따, 좋다. 멋지네요. 자, 야가 바로 소뚜껑입니다. 소뚜껑 성입니다. 좋다. 이야. 소뚜껑. 이야. 와, 냄새 좋다. 향, 향. 진동한다, 진동해. 이야. 우와, 오, 소뚜껑. 방금 채취한 다섯 송이, 예, 그, 기념 사진입니다. 좋다. 이 아들이 바로, 맛의 전령, 갈버섯의 넘버 투, 송이의 숨 넘어갈 듯 고운 자태입니다. 동시에 가보카 TV도 흥분 한도 초과입니다. 이야. 그 오늘 딴 송이 기념 촬영 들어갑니다. 지금 그 한 줄로 세워놨더니 너무 많아가 화면에 다 안 들어오네요. 좋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살펴보고 고래 일단 가도록 하겠습니다. 뭐고? 글치, 글치. 이야, 야도 송이네. 와, 이거 놔놓고 갈 뻔했네. 그래서 결국은 오늘 총 21송이. 뭐, 남겨놓고 올라까지 포함해 놓은 오늘 한 스물, 뭐, 대여섯 개 안 되겠나 싶습니다. 일단 요거 채취하고, 고래 또 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야도.
좋네. 됐어. 아이고야. 오. 날씨가 좀 가물어가. 송이도 약간 말라가고 있네. 좋네요. 자, 오늘의 마지막 송이 예쁘고 화려하게 장식합니다. 좋습니다.